김진경 본부장이 포착한 오늘의 이슈부터 함께 확인해 볼까요?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최근 조선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주 소식이 연이어 들어오는 가운데 반도체 전기차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조선업까지 옮겨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인 중국 조선업을 견제하면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반사이익이 기대됩니다. 그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진경 본부장이 포착한 이슈는 바로 조선주에 대한 이슈입니다. 조선주들 투자, 최근에 또 조선주들이 다시 좀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또 한편으로는 조선주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걸 해야 투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김진경 본부장님 좀 해법을 주시죠. 네, 사실 이제 조선주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아니냐 좀 이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현재 제가 조선주를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조선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조선주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보면은 요즘 이제 고환율, 또 고유가, 그리고 고금리가 장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전체적으로 피해주라든지 수혜주로 많이 나뉘게 되죠. 근데 이 상황에서 최대한의 수혜가 될 수 있는 업종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 조선주가 바로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올해 유조선이라든지 뭐 해양 플랜트와 같이 발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선사들의 경우는 이 대부분의 선박 건조 계약을 달러화로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선박 수주부터 한 인도까지 2년 정도가 좀 소요가 되게 되는데 만약에 계약 시점 대비해서 그 달러 가치 상승하게 된다면 오히려 매출이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고환율인 상황에서는 조선주가 또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꾸준히 신조선가 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의 경우 한 183포인트가량 기록한 상황인데 이런 수치들을 보면은 대략 전년 대비해서 한 10%가량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선가의 경우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려나가고 있고 이 신조석가 상승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훈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선사들의 경우는 바로 인상된 가격으로 수주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오르게 된다면 바로 실적 개선에도 우호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변수들이 오히려 조선주에게는 수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중국 어쨌든 뭐 좋은 환경이긴 한데 중국 쪽이 어쨌든 가장 중요하잖아요. 조선 쪽이. 중국 쪽에서는 어쨌든 최근에 또 경기 부양하겠다라고 하면서 중국 정부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 중국 쪽에서 뭐 조선 쪽에서도 뭔가 지원금이나 이런 게 나오면 우리가 또 불리한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중국이 적극적으로 또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의 위협이 되지 않느냐라는 우려의 시각들도 그렇죠. 많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큰 차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네.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 조선사들의 경우는 LNG선이라든지 뭐 가스선이라든지 이렇게 고부가 가치선을 중심으로 도크를 채워나가고 있고요. 이러한 선들의 경우는 엄청난 또 기술력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따라오기에는 중국의 경우는 아직은 또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시선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조선주들의 경우는 이렇게 좀 더 수익성이 높은 이 선별적인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의 조선업체들의 경우는 수익성을 더 극대화하는 전략들을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군대는 수주가 더 많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신조석가 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형 조선 3사들이 지난해의 경우는 나란히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로 친환경에 대한 트렌드가 많이 작용하고 있죠. 특히나 이 친환경 선에 대해서 굉장히 큰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큰 역할을 해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관련해서 우리 업체들이 좀 경쟁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선박 잘 만드는 데들은 어딥니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형 조선 3사에 많이 주력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이 회사를 좀 말씀드리면은 뭐 삼성중공업도 포함이 될 것 같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또 요즘에 또 많이 떠오르는 하나오션 이렇게 대형 조선 3사들이 이 친환경 선박 그리고 워낙에 고부가 가치 선들을
기술을 많이 선발적으로 수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각 회사들의 기술력도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뭐 대체적으로 친환경 선박이라고 한다면 LNG 추진선이라든지 메탄올 추진선 등을 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이런 경우에는 3년치 일감이 확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에 앞으로도 이 조선업황들이 전체적으로 상황이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국내 조선업의 경우는 1분기, 이제 올해 1분기 수주액이 한 136억 달러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세계 1위에 오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국이 아무리 적극적으로 이 좀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기술력만큼은 이 전 세계에서 크게 인정해주고 있다는 의미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2021년부터 수주를 했던 선박들이 올해는 본격적으로 수출이 진행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요인들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지금 현재 갈등이 일어나고 있죠. 그쵸. 이렇게 미중 간의 갈등이 바로 조선업체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미 철강 노조를 포함을 해서 미국 내 5개의 노조가 중국의 불합리하고 뭔가 차별적인 관행에 대해서 조사할 것을 요구를 하는 청원서를 바로 미국 정부에 제출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쵸. 특히나 올해의 경우는 미국이 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요구들을 뭐 크게 거절하기 어렵다라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바로 중국의 조선업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 한국 조선업의 경우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또한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현재 미국과 중국의 이런 좀 견제들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는 반도체라든지 IT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이렇게 조선업체들의 반사이익에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이슈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대선이 있단 말입니다. 어제도 뭐 철강주들,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이 뭐 제재 뭐 관세 3배 늘리겠다 하니까 엄청 올랐는데 조선주도 이런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거다. 결국에는 그러면 이런 철강, 알루미늄, 뭐 조선, 이 미중 갈등과 관련된 이야기 선거 때까지 아마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그럼 계속 가져가도 돼요? 수위 좀 시세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조선주들의 경우는 이제 막 업황이 돌아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철강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은 사실 조선주의 경우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입니다. 그렇다면은 경기 민감주라면은 경기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분위기를 잘 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뭐 환율,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조선주에는 긍정적으로 작용되고 있고요. 또 대선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는 조선업체들의 이런 업황에 대한 회복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조선업체의 경우는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한번 좀 지켜볼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선주를 둘러싼 환경은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하나씩 확인을 하셨죠. 그러면 우리 조선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합니다. 때마침 또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고은별 앵커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은 환경이 조성된 만큼 주가의 추이도 괜찮습니다. 조선 업황에 대한 반전 가능성, 뭐 주요 포인트들 너무나도 많은데요. 신조선 가격의 상승, 미국의 중국 제재, 여기에 강달러가 있고요. 일감 자체가 넉넉하게 받아놓은 상황도 있습니다. 여기에 조선 업체 중 일부 기업들이 방산 관련 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것 또한 긍정적인 전망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조선주들 가운데 일부 종목은 52조 신 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조선 빅3 중 하나인 삼성중공업이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는데 장중에 12% 넘게 상승했고요. 종가에도 9% 이상의 견조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만원대의 매물은 아직 지금 소화 중인 구간으로 보이고요. SS중공업도 8%대 급등을 했고 세진중공업도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종가상으로도 6%가량의 견조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형 조선주까지도 매기 세가 점점 더 확산이 되면서 대형 조선사뿐만 아니라 중소형 관련 기업들, 기자재 관련 기업들까지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 과연 전문가들께서는 어떠한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계신지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 좋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어요. 이런 수급적인 체크도 해봐야 되는데 뭐 수주가 많다 이야기가 이제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조선주들 뭐 수주했다는 이야기에는 주가가 안 올라가요. 오히려 시장 이런 환경이 지금
더 중요한, 거시적인 매크로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봐야 됩니까, 그럼? 네, 제가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 HD 한국조선해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에 이제 조선 중간 지주사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꾸준히 좋은 성과들을 올려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한 14조 원가량의 일감을 확보해놓은 상황이고 1분기의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도 좀 기대가 된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수주를 좀 살펴보면 올해 1분기에만 이미 올해 목표치에 한 63% 이상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수주 잔고들도 더욱더 늘려나갈 계획이다라고 조금 밝히기도 했었고 네. 이달 들어서 대형 암모니아 운반선의 경우 4척 그리고 한 6,400억 정도의 이 한정 4척을 수주를 올렸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도 역시나 이렇게 수주 잔고를 꾸준히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현재의 경우는 이 수주 잔고 대부분이 이 신조석가 상승을 했을 때 확보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익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가스선이라든지 VLCC 중심으로 이 고부가 가치선을 위주로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큰 폭으로 하나의 또 성장성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계속적으로 바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 소식으로는 미래 친환경 선박 시장 선정을 위해서 바로 선박 탄소 중립 R&D 설비를 구축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회사의 경우는 뭔가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투자도 늘려나가고 또 기술력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우는 이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 또 하나의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HD 한국조선해양 첫 번째 주였고 뭐 대형주들만 보지 말고 중소형주도 좀 보죠. 어떤 거 볼까요? 네, 중소형주의 경우는 한국카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선업황이 또 사이클이 긍정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렇게 한국카본과 같이 중소형 조선 관련주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신데요. 네. 이 한국카본의 경우는 친환경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주력 사업의 경우가 바로 LNG선 온도를 차갑게 유지를 하는 단열재 보냉재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고요. 이미 흡수 합병했었던 또 한국 신소재의 매출이 더해지면서 앞으로 성장성도 역시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신소재의 경우가 이 유리섬유와 그리고 탄수섬유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특히나 유리섬유의 경우는 보냉제에 들어가는 원자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미 두 기업 간의 이 시너지 효과가 좀 발휘가 된다면 더욱더 매출의 경우라든지 또 수익성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도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4분기부터는 이 한국 신소재의 매출을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었고요. 또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하면서 올해부터의 경우는 본격적으로 또 한국 신소재의 매출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충분한 수익성 또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새로운 신사업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철도 부품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래 성장 동력까지 내세우면서 바로 우주항공 사업의 경우는 다양하게 프로젝트까지 진행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지금의 경우는 바로 조선 업황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고 이 신사업에 대한 성장 동력까지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카본까지 중소형주까지 봤는데 한국카본은 차트 보니까 가격이 여전히 낮네요. 엄청 낮네요. 어제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위치에너지 자체는 지금 굉장히 낮아 있는 상태, 한국카본까지 중소형주 하나 봤고요. 자, 그럼 이 조선주와 관련된 투자 이슈, 저희가 김신은 팀장께도 알려드렸죠. 김신은 팀장님은 어떤 종목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거 가져오셨어요? 네, 하나오션을 가지고 하나오션? 왔는데, 어제도 화났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화났어요. 아, 빨간불 올리면서 올라갔는데 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아무래도 미중 간의 갈등이 나오게 되면서 조선주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선주가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수주에 대한 기대감 받고 아무래도 미중 간 갈등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철강 쪽에 대해서 제재 이슈가 나오게 되면 관련했을 때 미중 간 갈등이 있는 섹터 특히 뭐
이제 바이오도 그렇고 네. 뭐 조선주도 함께 연달아서 함께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미중 간의 갈등이 잘 봉합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실제로 미중 간 갈등에 의해서 수혜를 받는지 여부는 우리가 조금 더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 쪽에 조선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인수 추진을 할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MRO 사업을 좀 영위하는 기업 쪽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 점에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뭘까요? 우선 미국 필립조선서를 인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하나오션이 주가가 좀 많이 꼬꾸라졌던 이유가 유상증자를 굉장히 큰 규모로 단행을 했다는 부분인데 그런데 유상증자 한 자금 갖다가 아직까지 크게 집행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필립조선서를 인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미국의 조선서를 인수를 하게 되면 미국 쪽의 시장을 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여겨지고 있고 특히 필립조선서 자체가 주력하고 있는 쪽이 상선이라든지 정부의 선박 수주이다 보니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MRO라든지 혹은 잘 진행하고 있는 선박 쪽과 함께 잘 맞닿아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네. 한화그룹 자체가 방산이 굉장히 강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한화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자회사 간의 시너지도 함께 생각을 해보았을 때 필리조선소를 인수 추진 중에 있는데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거기다 MRO 사업도 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큰 돈은 안 됩니다. 아무래도 선박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조 단위의 그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MRO 사업이 굉장히 큰 돈이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죠. 네. 좀 이제 조선업 특성상 헤비테일 산업이라 그래서 수주를 받고 가장 큰 대금이 들어오는 것은 배를 인도할 때. 그쵸. 그러니까 이제 장부가로 찍힐 때와 수주를 받을 때 시점 괴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선사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할 때는 굉장히 네. 길게 봐야 한다라는 측면이 그 이유라고 보면 되는데 네. 다만 MRO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수입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점에서 MRO 사업을 좀 전담 조직하고 있고 관련했을 때 호주 방산 조선업체인 오스타를 인수 재논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좀 인수를 하게 된다면 미국 규제 장벽을 해결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RO 사업을 네. 위해서 근데 저는 듣기로 다른 사업, 유상증자 하면서 다른 사업도 많이 늘리는 것 같은데 한쪽에서 제가 자료가 어디서 봤는데 석유시추 사업도 좀 준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 혹시 보셨어요? 하나오션이? 일단 그쪽에 대해서 뉴스는 보겠는데 헤드라인 쪽만 봐가지고 네. 일단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좀 미중 간의 갈등 그리고 그로 인해서 뻗어나가고 있는 사업의 그런 성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석유시추 같은 경우에도 앞서 이야기를 굉장히 해주셨다시피 뭐 유가에 대한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 특히 네,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좀 중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네. 앞으로 좀 뭐 FLNG라든지 이런 흐름들 자체가 굉장히 기술력이 굉장히 동반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보니 사업성으로만 보게 되었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 실적적인 알겠습니다. 측면에서도 상저하고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볼 가능성이 여겨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자, 하나오션 말씀을 해주셨는데 석유시추 사업을 한번 조사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겁니다.